이제 클럽 헤드 무게를 잘 느끼는 리듬을 쳤다 보니까 좀 자연스럽게 백스윙이 저는 좀 느리게 변한 것 같고요. 백스윙 탑 같은 경우에는 좀 높은 편인데 그게 아무래도 조금 더 다운블로우 형태가 아무래도 조금 더 나오겠죠. 네. 그렇게 큰 차이는 많이 없는 것 같아요. 좀 높게 갈 수도 있고 낮게 갈 수도 있는데 내려올 때 다운스윙에서 궤도에 벗어나느냐 안 벗어나느냐의 차이로 좀 방향성이 많이 좌우되는 것 같아요.